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날씨가 좀 흐리네요. 방금 작업실에 출근했는데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딸기라떼부터 한 잔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전 예약으로 후지에서 새로 나온 XT30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후지의 새로운 렌즈인 XF16mm F2.8 렌즈가 출시되었는데요. 지금 결착해 놓은 것이 렌즈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16mm F2.8 렌즈는 35mm F2.0, 23mm F2.0과 같이 컴팩트 렌즈군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성능 향상과 휴대성에 집중한 렌즈군이라고 합니다. 16mm, 23mm, 35mm 모두 각각 1.4 렌즈들 고급 렌즈군들이 있지만 고급 렌즈군은 무게들이 조금 있고 휴대성이 조금 부족해서 성능은 무척 좋지만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렌즈들인데요. 이 컴팩트 렌즈군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카메라와 결착해서 목에 걸고 다녀도 부담이 없는 렌즈군들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16mm F2.8 렌즈는 16mm F1.4 4와 같은 화각대를 가진 렌즈로서 풀프레임 환산 24mm의 화각을 가진 렌즈고요. 관광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며칠 써본 결과 저는 16mm F2.8 렌즈가 후지의 완소 렌즈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선 뛰어난 선예도 그리고 빠른 AF 그리고 안정적인 색감과 더불어서 작은 XT30과 정말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렌즈를 구매한 이유는요. XT30과 함께 결착해서 브이로그용으로 쓰려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XT3 같은 경우에는 16mm F1.4 렌즈를 결착해서 쓰면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게 무게감을 못 느끼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팔이 아파서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 XT30과 16mm 2.8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삼각대를 결착하고 여기다가 마이크를 달고 다녀도 무게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16mm F2.8 렌즈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렌즈의 마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메탈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16mm F1.4의 장점이었던 최소 초점거리인데요. 저를 찍고 있는 16mm F1.4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초점거리가 아주 짧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16mm F2.8 렌즈 역시 최소 초점거리가 17cm로 접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XT30과 16mm F2.8 렌즈로 찍은 샘플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들은 모두 무보정이고요. 자, 요것들은 저의 스타일대로 조금 보정한 사진들입니다. 사진 잘 보셨나요? 네, 보정도 무척 잘 먹고 제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16mm F2.8 렌즈 같은 경우에는 XT30과 함께 데일리용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6mm F2.8 렌즈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제가 XT30을 며칠 동안 지금 써보고 있는데요. XT30을 며칠 써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XT30을 사고 그 다음 주말에 바로 광주 전시회 일정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요. 전시회 일정을 보내면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그리고 뭐 일상을 보내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XT30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이렇게 손 안에 한 번에 들어오는 크기,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가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물론 저같이 손이 큰 사람들에게는 약간 작을 수도 있지만 손이 작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는 크기 같습니다. 가벼운 서브용으로 일상을 찍는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후지의 카메라 디자인이 이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 이 XT30을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인해서 더욱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 네, 디자인이 좋다고 성능이 안 좋은 것은 아니죠. 후지 카메라 역시 디자인이 이쁘다고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XT30은 프레임 전체에서 위상차 검출 AF, 30프레임 고속 연속 촬영, 최대감도 51,200, 그리고 2,600만 UHD 화소를 제공하여 T3나 프로트 같은 플래그십 바디와 차이 없는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후지 카메라 중 현재 AF 기능이 가장 뛰어나며 후지 X-H1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 사용이 가능하고 4K 24프레임, 30프레임 풀 픽셀 리드아웃 촬영이 가능하며 로그 촬영이 가능한 동영상 기능도 장점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하는 카메라라는 것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XT30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XT30이 아주 좋은 카메라인 건 확실하나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XT30을 며칠 쓰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 그리고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점 첫 번째는 아쉬운 조작성입니다. 제가 T3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조작성과 인터페이스였는데요. XT30 같은 경우에는 조작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XT3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 이외에 방향키 버튼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향 조작이 가능했었는데요. XT3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이스틱으로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이스틱의 내구성도 좀 걱정이 되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드 변경 또한 T3와 다르게 이 입 윗부분을 보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플래그십 바디와 중급기의 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아쉬운 영상 성능 부분입니다. 물론 XT30이 4K 24프레임, 30프레임에서 크롭 없이 풀픽셀 리드아웃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4K 최대 촬영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열 문제인지 플래그십 바디인 T3와의 구분 때문인지 4K 10분밖에 촬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브이로그를 오랜 시간 촬영해야 하거나 카메라를 세워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펌웨어 잘해주기로 유명한 후지에서 펌웨어로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XT30의 바디에 대한 아쉬운 점보다는 후지 필름의 렌즈에 대한 아쉬운 점입니다. 후지는 현재 다양한 렌즈군들이 있지만 입문자들이 처음 사용하기에 좋은 저렴한 렌즈군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네, 고급 렌즈군인 XF 렌즈 중에 가장 저렴한 렌즈는 이번에 나온 16mm f2.8과 35mm f2.0 같은 컴팩트 렌즈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고요. 이 렌즈들의 가격대는 499,000원입니다. 네, 가장 싼 렌즈가 499,000원이기 때문에 렌즈를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XC 렌즈들처럼 저렴한 렌즈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렌즈들이 비싼 편이고 서드파티 렌즈군들도 별로 없어서 후지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렌즈를 좀 쓰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지 카메라의 서드파티 렌즈들도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즘은 중국 렌즈 회사들에서 후지 마운트로에서 조금 다양한 렌즈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렌즈들이 후지 카메라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XT30을 며칠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이 XT30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몇 분 구매하시고 후지 카메라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후지 카메라가 매니악한 카메라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앞으로 후지 카메라가 더욱 인기 있어지길 바라면서 저도 후지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do have these things. They're out there. I just don't have a hold of them yet, but they're out there. I wrote myself a check for $10 million for acting services rendered, and I gave myself 5 years, or 3 years maybe. And I dated it Thanksgiving 1995. Just before Thanksgiving 1995, I found out that I was going to make $10 million.